어렸을 적, 내게 길고양이는 그저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 못된 존재였다. 길을 걷다 고양이가 보이면 발소리를 크게 내며 쫓아내기도 했고, 뭐 하면서 깜짝 놀래켜 달아나게 하는 것도 재밌었다. 고양이는 내게 그런 존재였다. 별 의미 없었고, 난 그들의 생사에는 관심도 없었다. 어느 날 누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었다. 그치만 고양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꽤 귀엽구나 라는 인식 정도였다. 집에 있는 고양이가 아플 때면 누나와 슬픔을 나누긴 했지만 눈물이 흐를 정도는 아니었다. 제이가 내게 오기 전까진 말이다. 제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내 삶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관적이었던 내 하루하루는 점차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녀석은 당연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가 되었다. 나의 20대는 정말 힘들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벅찰 정도로 힘들 때가 있겠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던 날들이 참 많았다. 가족들에게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마다 나는 제이를 껴안았다. 그리고 원없이 울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일을 하며 지낼 때에도, 사업에 크게 실패했을 때에도, 오랜 기간의 연애가 끝이 났을 때에도, 매일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아득바득 살았을 때에도, 제이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줄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4평짜리 작은 원룸에 제이와 둘이 살면서 아빠가 우리 아들 넓은 아파트에서 뛰어다니게 해줄게 라며 악착같이 살아냈다. 결국 나는 약속을 지켰다. 지난 3년간 유튜버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댓글들을 봤다. 물론 응원해주시는 댓글이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걱정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댓글들도 참 많았다. 고양이를 아주 모시고 산다며, 저 정도로 지나친 동물 사랑은 정신에 문제 있는 거라며, 본인 몸 병들어가며 키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동물을 동물답게 키워야 한다는 말들도 많았다. 물론 각자의 의견이 다름은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마냥 비난하기엔 나는 길고양이를 보면 쫓아냈었고, 반려동물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제의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마 지금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겐 그저 밥 주고 똥 치워주며 아프면 돈 많이 깨지는 존재일 수 있지만, 내겐 내 삶 그 이상의 엄청난 존재이다. 제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때마다 나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언젠가는 이 행복도 끝이 날 거고, 그 행복이 끝난 후에 나의 삶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가장 행복할 때 미리 써두는 작별 편지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제이가 고양이별로 떠나는 날, 그 이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써뒀다. 편지를 쓰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다. 지금 내 품에서 이토록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녀석을 어떻게 혼자 떠나보낼까 하면서 말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난 다짐한다. 당장 내일 떠나더라도 후회 없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다 사랑해주자 라며. 그리고 잠들기 전 아이를 껴안고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이와 내가 함께 만드는 작지만 찬란한 역사. 남들이 보기에 나의 삶은 이상할 수도 있고, 제이의 삶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자부한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들의 비아냥과는 달리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언젠가 유튜브 채널이 끝나는 날, 마지막으로 제이를 추모하는 영상을 업로드 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내게 비난의 화살을 던질 거다. 그들이 어떤 말을 쏟아내든 난 괜찮다.
내 인생을 바칠 만큼 원없이 사랑해줬으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속의 제이도 충분히 행복해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이는 내 왼쪽 다리를 베고 귀여운 코골이를 하며 자고 있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 행복이 아주 오래 갔으면 좋겠다.